한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현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친노동 정책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거센 상황. 노동시장 내에서의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만을 내세우는 차가운 자본주의를 넘어 인간 중심의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를 만나 노동시장의 현실태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이병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 맞아서 노동의 시대인데 또 이 거기에 또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큰 칼 차셨습니다. 칼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어렵게 느끼는데요. 과거에 좀 문제됐던 그리고 개혁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여러 이제 부처들이 이런 유사 기구들을 꾸려서 적절한 표현이 좀 거칠 수가 있는데 이 개혁 과제를 좀 찾자, 찾고 좀 바꿀 수 있고 개혁을 해보자라는 그런 요지 활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행정위원회일 텐데요. 그 위원회가 11월 1일 지난해 출범을 하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 본격적으로 조사 과제로 선정하신 몇 가지를 보면 이 행정개혁위원회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시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크게 저희 그 1월 초에 지난 11월 1일 날 저희 위원회가 출범하고서 2개월 과정에는 예비조사라고 저희들이 이제 단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일하는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들조차도 행정에 있어서 좀 문제였던 것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자라고 해서 지난 그 11월 초서부터 12월 말까지는 예비조사라고 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고 그 과정에는 저희가 노동단체 그리고 사용자단체 그리고 노동 전문인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자인 그 고용노동부의 공무원까지 일곱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그런 논의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15대 과제라는 것을 좀 모아봤는데요. 15대 과제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노동행정, 고용노동부 장관, 소관으로 여러 행정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그 적절치 못했거나 아니면 좀 문제였던 것은 없었는지 그것이 이제 노동행정의 한 과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소속기관 지청이라든가 아니면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제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과제로 포함이 된 거고요. 민관 이탁이라든가 연구 용역 그리고 노동 통계까지 이 네 개의 과제가 노동행정에 대한 이제 4대의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근로감독에 있어서는 근로감독 행정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야 될 걸 찾게 되고 불법 파견이라든가 위장 도급에 대해서 참여정부서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뜨거운 이슈로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대한 이제 조사, 그 당시에 행정적인 조치가 그리고 사후적인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걸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때 좀 개선할 점들을 찾게 되고요.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단체 협약이나 단체 교섭에 대해서 고용노동 행정에 좀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히 보수 정권 시절에 노동조합에 대한 좀 탄압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이러저러하게 이제 발생이 됐다 해서 여러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그 문제에도 노사관계에 같이 세 개의 과제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안전은 좀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그 네 가지 과제 그 안에 포함되고 주로 세 개 과제는 산업 그러니까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행정 체계 여러 좀 개선 과제를 찾는 것이 되고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판정하고 보상하는 그런 행정 처리에서 또 여러 좀 개선될 부분을 찾는 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4번, 15번이라 부르는 것은 그 고용노동 행정에 있어서 뭐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국정원 사찰이라든가 검찰, 경찰 같은
외부의 권력기관이 이 노동행정에 대해서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어떤 그 관련된 어떤 권력형 비리 같은 것들이 있는지가 또 역시 저희 의견 수렴 과정에 제의가 돼서 그런 내용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 우리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분야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좀 어렵네요. 예.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기입 뭐 이런 게 다섯 가지 때 요즘 분위기로 볼 때 어떻게 이 정부 지금 벌써 이제 반년 지나고 이제 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상하신 대로 잘 되고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네. 노동 정책 이슈가 네. 가장 크게 현 정부가 좀 의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크게 좀 국민들한테 좀 기억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든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제 16.4% 대폭 인상. 네, 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리바게트에 대한 불법 파견 그렇습니다. 판정 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지난 9년에 보수 정부가 우리가 표현하기를 기울어진 운동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나치게 뭐 비즈니스 프렌디서부터 아니면 노동개혁도 너무 기업의 유연성이라든가 네. 이제 규제를 푸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그런 점들이 좀 많아서 저도 좀 그 시민단체라든가 공개적인 토론에서 좀 비판을 했던 시각인데 네. 네. 그런 점에 비춰보서는 현재 정부가 좀 균형을 잡아간다든가 네. 아니면 노동의 노동 존중 사회라든가 아니면 노동에 대해서 좀 더 네. 방점을 두는 점은 저는 우리 사회 다수인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권익 대변이나 보호를 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인수위 없이 조기 대선을 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그 과정에 노동 정책이라는 것들이 좀 하나하나가 굉장히 노사의 다툼이라든가 네. 아니면 또 이념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다지고 네. 준비된 하나의 정책을 추진했으면 좀 더 네. 논란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네. 성과라는 걸 더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네. 좀 서둘러 진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노동 정책에 관한 한 착한 정책 기조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네. 그 기조 착한 정책이 뭔가 실현되고 네.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일반인 예.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노동, 인력, 사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 중에서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타임 레그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인데. 많은 정책들이 막 뿜어져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야, 이거 이게 단시간 내에 이게 되냐 말이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도 될똥말똥한 건데.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이 너무 앞서고 너무 이렇게 대변, 기존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번에 이 정권을 만들어준 쪽에 너무 이렇게 그 좀 그쪽 얘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자칫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 정책이 좀 그 어느 분이 표현했든지 이제 무슨 그 똥볼이라 그러네요. 네. 그냥 뻥 차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좀 뒷막음을 하는 네, 네. 그런 식의 일 추진이 조금 불안스럽거나 아니면 네, 네. 그게 그런 추진을 통해서 의도하는 성과가 네. 제대로 날 수가 있을지 네. 그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특히 9년 동안에 네. 정부의 정책의 노동에 관한 한 이렇게 기울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그 이제 시간을 거쳐서 완만하게 손을 댄다 한다면은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하. 초장에 좀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식의 어허. 변화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것을 노동정책이 이를테면 최저임금, 비정규직 그런 좀 그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뭔가 알겠습니다. 좀 선명하게 정책의 의지를 좀 네. 보이면서 그러면서 네. 나타나는 문제는 풀어가면 된다라고 네.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걸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여튼 기선 제압은 일단 뭐 어느 정도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에서 기선 제압은 이제 일단은 효과를 보신 걸로 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네. 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것 중에서 최저 임금. 예. 이제 기선 제압은 됐는데 예. 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들을 해요. 16.4%. 아, 이게 한 해에 이만큼 올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진짜 무리가 안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처럼 이제 7, 8% 수준이 사실 이제 예, 적정하다라고 해서 그런 수준을 이제 예, 뛰어넘는 두 배의 네, 수준으로 네. 이제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예, 세에 들어서 적용이 될 때 특히 좀 보수 언론이라든가
그 재계에서 좀 여러 얘기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최저임금은 그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조직이 우리 노동조합 조직이 10%밖에 안 돼 있거든요. 네, 네. 90%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죠. 대다수 임금 노동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어디 고용돼서 임금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렛대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이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돼 있고 사회는 양극화라 해가지고 네, 네. 그 이 소득 상류계층과 하층하고의 격차가 네, 네. 뭐 OECD 내에서 오늘 아침 신문 2위라 그러고요. 네, 네. 이런 격차가 큰 것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네. 하층의 소득이 좀 낮은 그런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서 네네. 이 격차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변화를 할 때는 최저임금만한 강력한 수단이 없는 것도 인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 정부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상당히 급격하게 올린 대신 그에 따른 부담을 정부에서 이렇게 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럼 이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입니까? 말라는 뜻입니까? 근데 최저임금의 구조조정 수단은 분명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최저임금이 네. 올라가면은 네네. 소위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보다 더 미만의 저임금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네네. 아무튼 자연히 네네.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네네.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근데 아까 준비가 탄탄히 안 돼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점이 좀 돼 있지 못하다 해서 한편으로는 자영업 내에서는 네. 이제 비용 구조가 네. 서 대표님도 잘 아시듯이 이제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라든가 네네. 아니면 수수료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뭐 원화청이든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든 네네. 그런 식의 수수료를 좀 다 여러 인건 그 이제 비용 구조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을 달리 풀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든가 네네. 아니면 정의 한계 기업으로 해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한다면은 네. 다른 이제 테러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뭔가 전직하거나 네네. 아니면 새로운 일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들이 네네. 함께 따르면은 그 충격도 충분히 좀 뭐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나름대로 흡수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작년에 5월에 선거되고 그리고 공약을 지킨다 해서 4%로 해가지고 크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로서도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정부도 자인하는 셈으로 이제 이 소위 그 3조라는 네네. 일자리 안정기금을 만들어서 32만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작년에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세금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거고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다른 이제 테러를 확실히 열어주던가 아니면 비용 구조에 달리 이제 인건비는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은 다른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보완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도에 맞춰가지고 최저임금을 조정하거나 인상하거나 협의를 하는 게 맞겠죠. 또 중기 하나 더 최저임금 관련해서 2020년까지 이제 그 저 공약 목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당 10,000원 아니겠습니까? 갑니까? 현재는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뭐 당국자도 아니거든요. 들은 바는 없어서 그런데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네네. 좀 어려움도 아마 이제 고려가 되고 하면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뿐만 아니라 매년 협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을 거칠지 그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저 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가 아무래도 노동 정책의 전반적인 지뢰밭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는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세 개 기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노사 간의 쟁점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우선 일하고 나서의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임금 문제가 있고 네네. 또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사실 이제 합쳐져서 사업체가 굴러가기도 하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근로 조건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지금 이를테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 가지고 논란이 됩니다만 사실 노사 간의 또 다른 큰 하나의 쟁점거리가 되는 것이 그 산입 범위를 두고 지금은 노동계 현행까지 해왔던 것은 이제 기본급에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통상임금 소송이나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주어지는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포함을 시키자라고 네. 하는 이제 재개 얘기가 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좀 그게 이제 여러 쟁점이 있지만 그게 핵심으로 얘기가 될 네. 거고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그 52시간까지는 여야 내지는 뭐 재개조차도 지금 피할 수가 없다라고 네. 공감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휴일에 네. 중복 활동이라든가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냐 네. 특히 이제 중복 활동을 두고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비정규 전환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 네. 공공 부분만 하더라도 말이 공공 부분이 이게 853개 기관에 네. 한 그 20만 넘는 네.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그래서 지난해 7만 올해도 7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제대로 비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서 네네. 여러 가지 갈등을 빚을 수가 있을지 아니면 또 민간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네네. 문제가 될지 그래서 지뢰밭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거를 네네. 정부가 잘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네. 식의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네네. 아까 말씀 표현해 주셨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봤던 부분들이 예. 사실 이렇게 평형을 유지를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예. 지금 정책적으로는 또 완전히 기울어진 정책들 한쪽으로 센 정책들이 가다 보니까 이 운동장은 아직 제대로 평형을 못 찾은 상태에서 이게 좀 어지러워요. 이렇게 이제 전체에 너무 근데 어지럽습니다. 좀 어지러움을 줘야지. 예. 그러고서 어차피 좀 그동안에 너무 사실 길어진 운동장이 지난 네. 9년뿐만 아니라 거슬러 가면 좀 오래된 네, 세상인데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좀 펴는 과정에서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쪽에 기득권이라든가 한쪽에 좀 익숙해 있는 분들한테는 네. 이게 좀 현기증을 느낄 만큼의 네. 이제 좀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또 반발까지 네. 나설 네, 것 같은데 네. 저로서는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의 다수가 네. 노동자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네, 네. 그 사람들을 좀 그동안에 네. 너무 뭐 이를테면 경제에 동원할 수 있는 팁 네. 요소 네. 또 아니면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여러 좀 권익대변에 좀 소홀히 되었던 네. 그런 점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 전에 뭐 헬조선이다 아니면 뭐 이게 나라냐라는 것에 아마 이제 다른 국정농단에 네. 그런 우리 권력 상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네. 토로한 것이고 그것을 네. 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대접받고 네. 존중받는 그런 식의 변화를 한다고 하니 그렇지 못한 어떤 기울어진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네. 좀 그 여러 가지 현기증이 네.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쪽은 과거에는 이제 뭐 차가운 자본주의 뭐 이렇게 예. 표현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따뜻한 자본주의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 아, 지나치게 경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제 배려가 좀 있어야 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 경쟁 그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쟁 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경쟁 룰이 잘못된 거죠. 으흠.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으흠. 그 대단한 창조물이라고 생각돼요. 또 시장을 통해서 특히 이 이제 혁신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택받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네.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 승자로 많은 이제 부를 누리기도 하지만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에는 그 같이 못 살아도 같이 나눌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시기에 열심히 뛰면서 경제 성장을 했고 뭔가 부를 국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특히 그, 뭐, 세계화, 90년대 세계화, 특히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지나치게 일부에 우리가 대표적인 재벌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네. 그거를 독식하는 그만큼 이런 격차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이례적인 경쟁에서 탈락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분 사회로 네. 고착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얘기하는 저는 여러 가지 가치가 그래서 네. 뭐 그 기회 공정이라든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따뜻함을 네, 이제 네. 제대로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기조가 된다라고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공정 경쟁의 사각지대처럼 또 비춰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동 부분이에요. 예. 사실은 예. 뭐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부터 해서 예.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귀족 노조다 뭐다 사실 너무 또 일방적인 얘기인가 하고 들여다보면 그쪽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또 많은 소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좀 솔선해서 이 정부에서 먼저 좀 예. 아픈 데를 건드려가면서 간다면 다른 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예, 지적이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노동계라 하더라도 조직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제 노동자로 조직되어 있는 그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기업. 네. 해서 그 대기업들이 이를테면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드는데 제가 또 신랄하게는 연대성 위기. 노동조합이라 한다면 이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네. 위해서 네. 싸우고 네.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변하는 네.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네.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좀 지적을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인데요. 네. 네. 그런 점에 새 정부가 좀 뭔가 따뜻한 시장 경제라든가 변화를 네. 좀 모색함에 있어서 노동조합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우리 지구 위에서 네. 가장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네. 노동조합이 그렇게 잘 네. 조직되어 있고 네. 또 사회적 역할을 잘하는 데가 잘 살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북부의 나라들, 스웨덴, 덴마크, 세계 최고의 지금 북부 국민소득에 독일 같은 경우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센 노동조합이 그 얘기는 오히려 사회에서 볼 때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이 떡꼬물 갖고 네, 서로 네, 싸우는 네. 식으로 하고 담벼락 밖에 기업 밖에 있는 것을 내몰아라 하면은 현재 같은 노동조합 모습에서 달라질 수 없고 네. 노동조합이 사실 큰 틀의 시야를 갖지 못하면 거기서 자기 이 더 경직되고 더 네, 네. 이 임금 가지고 네. 그러고서 밖에 사람들 내몰아 하면서 했던 노동운동이 되는데 제가 바라는 건 그 노동조합이 네. 사회적인 좀 더 구상을 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네네. 뭔가 위치를 차지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하면서 그만큼 네네. 책임감을 갖게 되면은 이 노동조합의 어떤 상이나 네네. 역할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노동의 문제가 다 이렇게 솔루션이 보일 때처럼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가는데 예. 그러다 보면 그림 그리다 보면은 정권은 임기가 다 돼가고 예. 예. 이미 이 편익을 얻은 사람들은 다 얻어서 어디 예. 가 있더라고요.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에 반해서 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유한성 때문에 굉장히 기대한 효과를 잘 못 거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뭐 제가 들은 얘기도 이제 정권 초기 네. 1년 동안에 뭘 하지 2년 네. 넘어가면 참 일하기 힘들다라는 네. 얘기도 참 뭐 그 정권 생리처럼 네, 네. 또 얘기가 되는데요. 네. 이제 바라건대는 정부가 네. 표방하듯이 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점에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도 네. 대통령 뭐 통치 스타일뿐만 네, 아니라 네. 일반인들한테 네. 뭔가 좀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이 그 현장에 네, 그동안에 네. 좀 묵혔던 문제에서 네. 좀 벗어나서 네. 정말 좀 그 단 한 푼 벌더라도 네. 네, 그 사람들의 좀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좀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하여튼 좀 뭐 그것이 네네. 완결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 변화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길 바라죠.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노동 정책의 어떤 그 흐름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미 저 꽤 뚫고 보고 계시고 네. 그거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기대를 좀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업사이징이니 다운사이징이니 그런 표현보다도 제가 많이 이제 또 좀 유의하는 것이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생각돼요. 네. 정확한 수준으로 뭔가를 좀 일을 네. 찾아서 네. 그렇게 일들을 풀어나갈 때 네. 오래갈 수 있는 네. 일의 결과나 어떤 체제가 됐지 네. 그게 너무 좀 치우치곤 하면 또 네. 반드시 반적용될 네.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이제 현재 일 추진하시는 분도 많이 유의를 해야겠죠. 네. 네. 예. 굉장히 강한 의욕과 예. 역량에 보여서 한번 기대를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을 단념한 사람, 아예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는 분들이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의 문제는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모든 우리 전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노동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를 한번 다시금 잘 정리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소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